강철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강철호 목사님은 탈북 1호라고 그래요. 탈북 1호. 그 편지를 작게 했거든요. 잠깐 그거 먼저 들어주세요.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미련하고 그런 우둔한 내였지만, 그런 교만을 가진 내였지만,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자고 품어줬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한 6개월째 생활을 했는데 그 6개월째 되는 날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 집에서 밥 먹고 목사님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때 피신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경비실에, 교회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야단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그 긴장한 속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공안들이 들이닥치겠는데, 목사님, 나너 빨리 피해라. 너 공안들 잡으러 와도 너 잡히면 죽어. 날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면서 내 손을 딱 잡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자랑입니까? 지금 나는 잡혀가면 끝나는데, 아니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님에게 막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기도하자. 아,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한 삼평남짓한 방입니다. 내가 어디 도망갈 데 있겠습니까? 목사님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 저를 숨으라는 겁니다. 제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 한 17명이 들이닥치더라고요.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안 내놓으면은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탈북자를 중국에서 보호하다가 체포되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상황은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배짱으로 나를 그렇게 숨겨주고 그 공안들 앞에서 모른다고 그렇게 배짱을 쳤는지 나도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안들이 들어와서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그런 사람은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한 끼에게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고 막 공안들에게 막 소리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야, 그 담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아마 믿음의 담이겠죠. 믿음의 담. 여러분,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 한번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왔으면은 그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집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그 공안들에게 맞서는 겁니다. 와, 그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날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하지 않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 꼭올 것이니까 오면 신고하라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그 사건 앞에서도 감사한 것보다도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공안들이 딱 가는 순간에,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이 뭘까?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야.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가고 나고 딱 그 커튼에서 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는 이 말보다 내가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날 살려줄 목적이 뭐예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이런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나를 살려준 겁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두고 일시켜먹기 위함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그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나는 그 목사님에게 그걸 따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는가 하고 발로 차서 날 쫓아보내도 전치 않겠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나도 목사님이 다 손을 잡아주면서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런 교만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살려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한테 설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나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구나.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그날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날로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내가 오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올 초에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있는 저 중국 땅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참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초소에 20대 되는 여성이 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한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체를 한탄하더라고요. 자기는 20대에 여러분 중국에서 팔려왔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두고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게 아닙니다. 워낙 사람 못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중국하고 내통된 그런 불호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중국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이 여러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 잔에 놓기 운동을 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다 남자아이들을 다 낳아서 한 가정에 자식 하나만 놓을 수 있어서 지금은 둘까지 놓을 수 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만 놓을 수 있었는데 남자들이 자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결혼 문제가 중국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북한 여성들이 비밀리에 여러분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 불호꼬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이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있는 불호꼬가 북한 동부 불호꼬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현혹시키더라는 겁니다. 야, 너네 가족이 다 앉아 굶어 죽을래? 너네 다 굶어 죽을 거야? 너네 딸 갖다 뭐 하는 거야? 너네 딸 중국에다 팔아. 그러면 너네 집 안에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현혹시키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팝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 못 팔아 하고 그 불호꼬를 쫓아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불호꼬를 찾아가서 여러분 그 불호꼬에 가서 돈 좀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 자진해서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얼마나 호심이 깊습니까?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를 팔지 못했지만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서 그 불호꼬 보고 돈 좀 주세요. 내가 팔려갈게요. 그리고 돈 20만 원 돈 우리나라 돈 2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책상 위에다가 그 돈과 함께 편지를 쓰고 그 불호꼬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중국에 딱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50대 넘은 사람이 자기를 샀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산골로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그 집안에는 남자만 서 사는 집이었답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만 서 사는 아들 둘에다가 아버지하고 서 사는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대주리 같더랍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나는 이 집에 팔려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집에 마다들한테 시집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여러분 손에 피나도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에서 그 세 남자를 공대했는데 밤에 되니까 이 세 남자가 짐승으로 변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마다들이 물론이고 막내 아들 그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금탈하다라는 겁니다. 와, 그 여성이 그때 나한테 하던 그 말이 지금도 이 가슴에 맺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럴 수 모르게 끄면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대퉁하는데, 아, 그때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당할까요? 그들이 지금 저 중국 땅에서 저렇게 지금 팔려다니면서 저렇게 늘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감히 통일 이 말이 가당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통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 150만 원이면은 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 하나 우리 한국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뭘 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저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일준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15, 16, 17일 금식기도할 때 마지막 시간에 강철호 목사님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 지금 1시간 반 이상인데 짧게만 지금 편집된 거예요.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150만 원이면 사람을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헌금 시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 나온 헌금은 강철호 목사님 다 드리기로 합시다. 헌금 좀 하세요. 그랬더니 작전까지 해서 2,700만 원 나왔어요. 2,700. 그래서 이제 거의 보내드리고,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중국에 그 처소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 와요. 여기 한 사람 150만 원인데 우리 돈을 보내가지고 이제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우선 살리자. 돈 150만 원이 이게 그 저기 태국으로 이렇게 라오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그 경비 국경 넘을 때마다 또 돈을 주고 그 루트가 있더라고요. 브로커들을 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번 직접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새로 한 사람당 150만 원 내면 한 사람 살리고 운동. 그 여자들 데려다가 우리 성도 여기서 교육식 훈련시키자. 지금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절부터 17절까지.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느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를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며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원이 다니엘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전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주자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이 상황은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왜 포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당시 그 왕의 정책이 뭐냐면 식민지 정책을 하는데 유다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공부가 바벨론 나라 공부지요. 그래서 왕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내가지고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중에 다니엘이 뽑혀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유다 나라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 아이 느부갓네살 왕 침략을 막아주시고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면 됐지.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끌려가게 만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 채찍을 때리고 그랬다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제2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니엘을 쓰시기로 결정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정치가 좋고 역사가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왜 나라가 분단되었고 이렇게 힘들까? 처음부터 분단 안 시켜버리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통일도 안 시킨 거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일하시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사람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뽑혀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8절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왜냐하면 왕의 진미가 그 당시 고기 아름다운 거 있었지만 진미여요. 특별 대접해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다 이 말이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막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고기를 딱 거절했을 때 환관장이 말하기를, 야 너희 때문에 내 목이 위태롭다. 야 왕의 명령인데 너희들 안 먹으면 얼굴이 초췌하면 내 목이 위태로워. 먹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산다 하는데 세상과 부딪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 무대뽀로 안 먹어. 당신 뭐가 떨어지든 말든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그래야 되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덕을. 네가 믿음하는 거지만 이웃의 덕을 세워야지.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하고 의지할 때 네 목이 나가든 나하고 상관없어. 안 먹어. 그래야 되겠냐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맹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에요. 남을 살려줘야지. 네 신앙도 좋지만 남을 유익을 줘야지. 난 망하게 하면 쓰겠냐고. 아니에요. 여기서 훌륭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지혜를 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합시다. 내가 채식을 10일 동안 하고 내 얼굴이 윤택한 거 아는가 봅시다. 그래? 그래. 왜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와, 근데 70만 해도 얼굴이 유태가네? 목 안 날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것 할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 주고 향기 내고 믿음의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길이 있더라 이 말이요. 절대로 우리가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고 썩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 역할을 해야지.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맛을 내요.
아무리 고기 반찬, 소금 간 안에 못 먹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소금 역할을 하라. 맛을 내고 부패함을 썩지 말게 만들고 어둡게 빛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자, 이를 썼을 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중요한 키가 몇 절인가 보니까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의 명철을 가시기 위해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게 만들고 영적 세계를 알게 만들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다니엘은 뭐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 처음부터인가요?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돼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출세하겠어요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는 신앙의 지조가 있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이걸 딱 거절했더니 이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는 신령한 영적인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와요. 다니엘에게 왔어요.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왕의 지미를 거절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믿겠다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여기서 합격! 이게 중요해요. 요셉은 국무총리 되기 전에 가정 총무부터 돼야 가정 총무도 못했는데 뭐 국무총리요? 여기서부터 합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정의 남편의 문제, 사회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비적으로 맨날 아이고 우리 남편은 마귀야 믿음 없어 뭐 누구 어쩌고 전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잘못했어 말도 안 쓰고 있어. 무슨 소리야 그게. 그 상황에서 이겨야죠. 이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기고 그리고 황관장도 목 이틀에 짝 해주고 그리고 채식 먹고도 얼굴이 반들반들하고 그리고 나니까 합격. 여러분 오늘 현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오늘 적은 일에 합격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합격해야 되거든요. 합격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를 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원상 속에 거기에 무슨 좋은 열매가 맺겠습니까? 비바람 맞고 폭풍 맞고 여러분 과일도 그 햇빛을 많이 받은 과일 비바람 맞은 그 과일이 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과일 그런 거의 맛이 달고 그런 거지 이 햇빛도 비바람 안 맞는 원상 속의 과일이 맛있겠냐고요. 내 인생에 비바람이 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 햇살이 비추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겪는 가운데서 환란의 인내, 연단, 소망 그래서 내가 연결해주고 변화되어 거루가 하나님의 성품이 날마다 이루어진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다시 칠판을 제가 설명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장 그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뚝딱 뭐 해결했으면 아니야. 그 문제를 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성을 주고 깨닫고 감당하게 만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그 문제가 문제답지 않게끔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네가 해결하라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로에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잠깐 설명하겠어요. 자 우리 인간은 뭐냐면 이스라엘 여정이 애굽 광야 가난 이건 세계 꼭 중요합니다. 애굽은 육의 사람, 광야 육신의 사람, 가난은 신령한 자,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신령한 자, 가난의 신령한 자 뭐냐면 가난은 천국을 의미한데 이건 뭐냐면 여기까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출애굽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애굽 육의 사람, 세상 사람 자, 나왔어요. 광야 육신의 여기 홍해 세례 받고 나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신령한 자인데 여기서 여기를 빨리 건너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뭐이죠? 환란이고 연단이 훈련인데 광야는요 이거 모한폭에 심을 수가 없어요. 모래밭이고 돌밭이고 아무것도 없어. 인생에 꽉 막힐 때가 있어. 광야가 있어요. 어두워. 근데 하나님이 통과 빨리 어떤 사람은 40, 어떤 1년 만에 통과해버려 빨리. 예? 통과해버려야죠. 터널 통과하듯이. 예? 그래서 동굴하고 터널하고 다르더라고. 동굴은 들어가도 끝이 없어. 터널은 빨리 통과해보면 고속도로 터널 잠깐 터널 통과 빨리 통과 빨리 통과해보세요. 예? 어떤 사람 신앙생활에 그렇게 광야만 그 오랫동안 힘들고 이렇게 하고 있네. 빨리 통과해버려야지. 빨리 통과합시다. 신령한 영적색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자가 된 것은 영적으로 부유한 건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얘기냐면 죽어서 간 천국을 의미하는데 지금 가나안 땅은 천국 생활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늘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을 살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뭐라고? 영적으로 승리, 승리! 승리한 것이 신령한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령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기도가 참여하니까 옥토가 오며 진이 나고 착과 풀려가지고 오히려 더 잘해버렸어. 괜찮아. 감옥 괜찮아. 매 맞는 거 그것 때문에 감옥이 문이 열리고 진이 나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면목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시험 어렵고 힘든 만큼 잘 통과하면 그 실력으로 인정된 거죠.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내가 좀 수학을 잘하거든요. 수학이면 만점 자신인데 수학이 아주 쉽게 나와버렸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지요. 다 100점이야 다 100점. 변별 얘기 없어. 전부 못 맞아. 나는 100점 맞아버렸어. 왜? 실력이 있어. 어렵게 나와야지. 오늘 우리가 그러거든요. 진짜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보자고 하나님이 큰 문제 줄 때 여기서 합격. 그게 요셉이 감옥도 통과하고 다니엘이 이걸 이기고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다면서 이기고 전부 모세는 40년 광야도 이겨냈고 여러분 지금 문제 고난 어려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지금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다. 요사 갈래 문제 없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안악 조선 철병거 그거 문제 없어. 저도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들어가. 문제를 밥이야. 나도 밥이야. 밥은 먹으면 살찌고 칼로리가 되잖아요. 넌 내 밥이야. 나도 문제 앞에서 말 없이 너는 내 밥이야. 지금 머리 아픈 문제 있어 없어? 있죠. 자 말해. 네 너는 내 밥이야. 믿음으로 먹어버려. 근데 먹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 가르쳐줘야지. 꿀 거 생각했는데 배탈나면 쓰겄어.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준 게 뭘까? 이게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있어. 자 보세요.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초보. 자 근데 성경의 진리가 이게 나와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이럴 때 첫째는 길이다. 길. 이게 길이 이게 제일 초보다 1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다 진리다. 진리. 세 번째 생명. 자. 근데 이 생명에 대한 게 최고 높은 좋은 단계예요. 생명이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천국은 생명의 나라예요. 아멘이죠. 모든 게 살아 움직여. 꽃도 말을 하고 과일도 먹어도 그냥 또다 열려버리고 뭐 천국은 과일 먹고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쪄. 할렐루야. 마음만 있고 즐거워 행복해. 천국은 생명의 나라야. 천국은 쓰레기장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쓰레기장이 없어.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이 용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이 말씀의 영이요 생명. 나는 생명을 주고 있고 생명의 시간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영적 설교를 하면 생명이 흘러가요. 여러분 영혼에 살찌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이 법의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 모든 생명의 나라. 여러분 왜 비형이 온 줄 아십니까? 생명의 결핍이요. 늙으면 젊은 애들은요 그냥 피가 끓어. 막. 근데 늙으면 그냥 얼른 죽고 그래. 이게 뭘까? 이게 그만큼 피가 젊은 피가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생명 얘기냐고. 이 생명이 얼마나 좋은데 영생의 말씀이고 그러면 여기 생명을 거주기에서 통과를 어디에 되냐 보니까 진리답다 진리. 이제 이거 말하려고 이거. 이게 비밀이요. 광야 생활하는데 빨리 통과하는 것은 진리를 통과하자. 진리를 통과하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가 진리 통과하니까 이게 자유가 자유. 자유. 그래서 진리를 통과하면 자유다. 자유. 근데 자유가 뭐예요? 주의 영이 거한 곳에 자유함이니라. 아, 그렇구나. 신령이 뭐예요? 신령. 성령 충만한 거죠. 주의 영이 거한 자유함이니라. 아, 여러분 자유가 신령한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령한 자가 돼야 매이질 하나요. 내가 누가 미워 죽겠어. 그러면 누가 고통스러워?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미움의 포로에 잡혔어. 잠이 안 와 화가 나갖고 그 사람 발 벗고 자는데 나만 잠 못 자. 누가 포로 잡힌 거예요? 내가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게 묶인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게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묶였는데 뭐 잘 되겠어? 스트레스 받고 밥 못 먹고 병걸 죽어. 왜요? 묶였다는 거 어둠에. 아이고 자유. 주의 영이 간 거대. 여러분 신령이 사실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사랑해버려. 그러면 내가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여.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미움도 그냥 그 사람 안쓰럽고 짠하게 보이고 귀엽게 보이고. 여러분요 부부간에 솔직히 봤을 때 남편이 참 고생한다 안쓰럽다 짠하다 그 생각 있어 없어? 있어야지. 내가 충만하면 안쓰러워. 아이고 얼마나 안 좋은 거 있죠. 그게 다 안 좋은 거 다 덮어줘. 사랑은 허다와 죄의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져버려.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고. 내가 신령하면 행복하고 내가 신령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미 그때는 무슨 얘기냐. 비행기가 다 날아버려. 날아 쭉 날면서 행복해. 야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뭐 말로 되냐고. 제가 그게 말을 할 줄 알거든. 그럼 내 마음 실제 내 삶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책 읽고 그런다 하더라고. 예.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겪어봤어. 왜? 지식이거든. 반드시 통과해야 돼. 어디를? 여기 통과. 다 통과.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복종해서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원칙이거든요. 그 합격 그거 통과해야 돼. 그냥 안 돼. 봐주질 않아요. 말씀이 검에 대해서 찔러 쪼개갖고 회개도 시켜갖고 진리, 원칙, 원칙을 통과해야지. 그냥 봐줘서 되겠냐고. 응? 여러분 그래서 오늘 광야를 거친 이유가 뭐 여기야. 예. 자, 지금 이 설교는 지금 여기를 지금 빨리 얘기 뭐냐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언제 여기 통과됐어? 오늘 왕의 지미를 거절하고.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산다고 왔다 가니까 다니엘이 여기서 통과다 통과. 여기 통과 못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다니엘도. 여러분 1단계에서 통과합시다. 네. 여러분 때로는 시험도 오고 환란도 와요. 어려움 와. 근데 지금 왕의 진미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모든 사건 하나님이 하셔서 안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니엘 본 거요. 네가 합격한가 보자. 합격? 고맙다. 다니엘아 잘했다. 내가 더 열려줄게. 이러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단계가 있더라고. 한 단계 한 단계 그걸 시험이 현재 다니엘
이 시험을 이겼고 요셉은 보디발 차를 이겨버렸고 다윗은 사울왕의 그 상황을 이겨냈고 모세는 광야를 이겨냈고 다 이겨야 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재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목회 문제, 환경 문제, 그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를 통과하다, 통과. 근데 통과를 어때요? 내 마음대로 통과? 진리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나 화하게, 만나게, 나를 건드려.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해줘. 봐요. 응? 진짜네? 됐네? 아니, 시험의 장소가 요셉은 감옥이지만 여러분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남편이고 자녀고 셀이고 환경이고 그 자리에서 이겨야 돼요. 근데 꼭 시험 줄 때 꼭 그 사람이 꼭 맞는 시험을 주셔. 자, 아이고 어쩌다가 나는 내 남편 이런 사람 만났는가 너무 힘들어 죽겠네. 그것이 어쩌다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지, 그거 믿어봐야 돼. 하나님의 당신이 꼭 맞는 남편 만나겠어. 아멘. 감사할 거 아닐 거요. 꼭 맞아. 내 남편은 까사스럽고 힘들고 네가 그걸 통과해요. 이겨. 남편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착 하려고 남편한테 인정받아.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고 인정받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 남자들 잘 다루는 방법 가르쳐줄까 말까. 간단해. 남자는 단순한 거예요.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첫째. 그리고 권위가 있고 머리 역할 인정 딱 해줘. 머리 역할 인정해주면 끝나버려요. 남자가 화가 나 성질이 막 나갖고 화를 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딱 한마디. 그래, 당신 성질 날만 하시네. 아, 진짜 그 말은 안 해. 진작 해줘. 성질 났을 때는 화가 이미 감정이 폭발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따 그거 갖고 왜 그래요? 그러면 뭣이 어째? 이렇게 성질 날 수밖에 없잖아. 자, 자기 성질 나는 거에서 막 증거를 해. 그래갖고 내가 더 성질 나버린다 막. 내가 성질 날 수밖에 없는 이걸 알아주라고 제발. 그거 알아주면 될 거 아니오. 처음부터 미리서 와 당신 성질 나면 아시네. 힘드시지? 그래 당신이라는 게 잘 참으셨구만. 역시 내 남편이야. 딱 그래. 그러면 이만큼 뭐 성질 났다가 이제 한순간에 톡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감정이 폭발했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쪽 50 떨어져요. 그럼 남자가 이제 그걸로 그래 이제 성질 없어 그럴까? 그 다음에 또 그 뒷말 있을까 없을까? 또 구시렁구시렁 해 또 뭐래 저쪽에 말을 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때 아따 그만해. 그러면 안 돼. 자, 맞아 당신 그래. 당신 힘들지. 난 그래도 당신밖에 다 그래. 그대도 마음 풀어놓고. 역시. 자, 보세요. 남자의 제조 한번 볼까? 내가 남자를 알죠. 아내분들 진짜 잘 들으세요. 남자 다른 방법이 뭐냐. 여보,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래. 뭐라고? 나는 당신 것이야. 그러면 더 좋아요, 보러. 한번 따라 잡아. 나는 당신의 여자야. 나는 당신 것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 난 당신 것이야.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요. 한번 더. 당신 마음대로 해. 와, 그러면 남자들 이렇게. 와, 역시 이번에 기도를 갖다 하니 변화됐다. 이번 강사가 누구예요? 웃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은요, 기분, 감정이 90%란 말이에요. 이성은 머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90% 감정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여러분, 백화점 고객 막, 뭐, 얼마나 합니까? 알아. 알랑거리고 돈 빼먹어. 그런데 넘어가요, 사람이한테. 술집 여자 알랑거리면 넘어가요. 기분 좋게 해줄게. 기분 나쁘니까. 근데 누구를 오해를 했어요. 오해가 풀어졌어요. 화가 났는데, 근데 오해 풀어졌는데, 머리는 풀어졌거든요. 내가 오해, 그러면 내 가슴이 풀어진가요? 안 풀어져. 좀 그 시간 가더라, 이것이. 가슴에 감정은 상처 받았잖아, 이미. 세금팔이 들어갔다고 봐, 세금팔. 세금팔 알아요? 전라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꽂으면 내줘야 돼. 그거 세금팔 들어갖고 계속 피내, 거름내게 만들고.
사람을 지각하셔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고 싶으면 참고, 그래, 맞춰주고, 내가 못 받게 죽어나니. 근데 이게 여기, 자, 이게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야,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요. 무슨 강? 불 받고 죽어야 돼. 못 받게 죽어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 이제부터 하면 어떡해. 저거. 자,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러고? 화날만 하시네, 그래. 아니, 별것도 아니어도, 그거 딱, 알아주라고, 내가 화난다. 그 다음에, 사랑받는 방법 뭐라고? 나는 당신의 여자야. 당신 것인가? 당신 마음대로 해. 나 당신 것일게. 당신 마음대로 해. 어째 안 따라서 해. 그것도 입술로만 하면 안 돼. 입술로 하면 나중에 또 터져 나와. 마음이 은혜가 와야지. 할렐루야. 근데 진심으로 머리로 알고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내 앞에 최고로 알고 아니 섬기는 그 마음이 은혜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 신격이고 성숙이고 아름다우고 믿음이죠. 아멘이죠.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리가 시험 환란당한 모든 사건이 연다 훈련 장소가 시험의 장소가 하나님이 지금부터 시험한테 떼 가나요? 날마다 내 삶에서 시험해요. 욥계범 어찌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매내 대게 오바르신 행동을 달아보시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딱 찔러? 아 하나님 보시구나 아셔? 여기서 시험 본 순간에 그거 뭐 있잖아. 하나님한테 점수만 딱 받으니까. 정말 악을 악으로 욕을 욕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화가 안 하고 속상할 일이 있어 없어? 있더라도 그래 올 것이 왔구만. 아멘이죠. 밥을 먹고 맛있게 먹어보시오. 아멘. 그 빨리 통과해보자고. 자, 신령한 자.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이 합격해서 몽조를 알고 깨달아 알더라.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 설명하냐고 이제 다 진리. 이게 광야거든요. 변화돼야 되거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 변해. 성질머리 그대로 앉아 있고 할 말 다 하고 아싸리 말해서 아 뭔 아싸리 말해서 어쩌란 말이요. 그런 말하면 안 돼. 그럼 하고 싶으면 해보겠다면 속이 시원해. 그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 사람 마음 상처받고 그것이 이기는 거요? 아니죠. 들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자기가 언젠가 깨달으면 알면 나한테 무릎 꿇을 때가 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사랑은 참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철이 돼. 쭈물떡 만들어져갖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고 깨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딱 하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훈련을 딱 깨놓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꿈을 꿔요. 꿈을 꿔. 이야, 내가 꿈을 꿨다. 그때 박사, 술사, 신령한 사람 다 오라겠어. 왕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아맞혀. 그리고 해석해. 세상에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이 왕이 굉장히 지혜롭더라고. 그냥 꿈 얘기하면 이일령, 비일령 아무렇게 마치 누가 알고서. 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누구를 예비해놨어? 다니엘 예비해놨어. 다니엘을 띄워야 되니까. 아무나 못 오게끔 만들어.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꿈꾸게 만들고 다니엘을 총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총리 만드는 것이 어려워 쉬워? 쉬워요. 요셉도 꿈에서 갖고 아니 감옥에 있는 하루아침에 총리 돼버렸어.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인생이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꿈을 꾸셔요.
이 사고방식 의식 자체가 나는 항상 믿음의 꿈을 꿔요. 내 기도가 엄청난 기도를, 전 세계를 봉금한 기도를 하나 하십니다. 계속. 이게 이 영적 원리가 그러더라고.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다 기워갖고, 왕이여, 왕이여. 이미 기도했죠. 응답받았죠. 큰 신상을 보셨죠.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양팔, 허리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열 발가락인데, 뜨인 돌이 샥 날았고, 그것이 없어요. 태산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미 자기의 본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냐? 여기서 왕이 그냥 무릎 꿇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 진짜다. 그럼 그 다음 해석해 준 거 믿어, 안 믿어? 자동적으로 믿어버리죠. 그때. 그 역사가 탁 나오잖아요. 저는 놀라운 것이, 단일 꿈 하나 꿈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 뜨인 돌, 뜨인 돌.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비슷한 것이 한 사건 있었지. 무슨 일이 있었어? 골리앗. 골리앗의 키가요, 2m고 3m. 아마 이 땅에 태어난 골리앗보다 큰 사람 없었고, 저보다 1m 있었고, 이건. 근데, 골리앗 다윗이 뭘로 이겨요? 물맷돌로 휴, 파, 야. 그 신상하고 이것도 일치해 안 해? 일치하죠? 물맷돌로. 그 물맷돌이 뭐냐? 산돌다, 산돌. 말씀. 말씀으로 예수 곳에만이 말씀.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세 번 했고 탁 사단 얘기잖아. 근데 그 큰 신상은 하나님 이 땅에 나라들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왕국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 이제 역사한 것을 보여주는데 지금 꿈 하나 해석해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게 다니엘 위대한 것이 그걸 위대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2장에서 3장에 무슨 일이냐면 왕이요 큰 신상을 만들어. 여봐라, 이 신상이 나다. 절하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왕이 설 익었어. 뭔 익었어? 머리는 정금이라고 했지.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정금이라고. 아이 그 말 그하고 신상 만들면 쓸 거냐고. 아이고. 다니엘 꿈을 지 것으로 해석해. 봐라, 내가 정금이다. 금신상 만들어라. 콱! 혼좀 나야 돼. 그게 나중에 이 왕이 혼좀 나요. 7년 동안 미쳐갖고 막 불 먹고 다녀. 근데 이 설리극이 문제더라고. 그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설교도요, 뭔 말을 끝까지 못 알아듣고 꼭 엉뚱한 소리만 돼.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야, 그러면 하나님은 실수일까? 그거가 왕이 그렇게 신상만 내버뒀어. 그것도 알아. 하나님은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상이 절하면 다 죽인다고 하네? 누가 나타났어? 세 사람 누구누구?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대 절하지 않네. 예. 근데 야, 네가 내 신상에 절 안 해? 내가 신인데?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만일에 절하면 널 죽인다. 왕이여,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불 속에도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자 없어서 할렐루야. 잠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적인 신앙 같자고요. 우리가 복 주면 잘 믿고 응답하면 어때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의 신부냐고, 그게 아들 딸이냐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참 안타까운 것이 세수가 되고요. 순교적인 신앙이 없어. 복만 받겠대. 형통해야 된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데 안 되면 네 영혼이 문제가 있냐? 이러고 앉았다니까. 사람마다 환경은 다 다른데 모든 거기다
공식적으로 대입하면 쓰겠냐고. 어, 그러면 안 돼요. 강건하게, 강건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석해야 되겠더라고.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형통 나와요. 하나님 함께 형통했더라. 종사 형통, 요셉이 종사를 했을 때 감옥을 때 형통이야. 다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아니, 감옥인데 형통이냐고. 하나님이 함께 한 것이 형통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이요. 뜻이 이루어져야지.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인생은.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자, 꽁꽁 묶어갖고, 불 속에 던져보세요. 근데 어느 정도 일곱 배나 뜨거운 불을 부리니까 끌고 간 군병들이 어떻게 됐어? 타져 죽었어. 불살이 확!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던져 넣는데요. 아, 그 속에서 세 사람인데, 여봐라, 여봐라! 우리가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인데, 네 사람 있다! 신의 아들 같은 분 있다! 근데요, 불 속에서 그 묶은 풀은 어떤 다 풀어져 버리고, 불 속에서 자유롭게 놀고 돌아다녀. 이야. 나 불 속에서도 자유롭다. 신의 아들이 누굴까? 예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거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요. 불 속에서 자유롭다. 불 속에서 묶어진 밧줄은 풀려버리고. 여러분 환경이 불 속입니까? 환경이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 신령과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 자유, 자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셔야 돼. 이게 진짜요. 이야,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영광 안에서 내가 목숨 걸겠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멋있게 동행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아니, 한번 사는 인생 예수님을 순교하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순교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지만 그 기회가 없지만 우리가 산 순교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 석사고 생명은 내 안에 석사고 내가 죽을 때에 생명이 흘러가고 미랄이 원래가 되고 옥합이 깨져야 향유가 흘러가고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이 목숨 하나잖아요. 이 목숨 어디다 바쳐야 되겠어? 어디다 바쳐야 돼? 성경 베스메스 암소기가 나와요. 자, 그 당시에 법궤를 끌고 베스메스로 암소가 가요. 그 상황 알죠? 설명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러면 뒤에 송아지가 음매음매 울어. 그러면 이게 진짜 독종이 그 법궤인가 우연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할 때 그 전난 암소 두 마리를 끌고 가라. 십리길 끝까지 뱃으면 십리길을 가겠냐고. 뒤에 송아지가 우는데 안 가버리지. 전난 소인데. 그리고 좌우에 신과 풀도 안 먹고 뱃으면서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다 그 법궤를 끌고 가요. 주의 종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뱃으면서 갖다 줘서 법궤 끌어다 줘서 그 두 송아지 울고 있으니까 새끼한테 그 송아지 그 암소를 돌려보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수레를 태우고 번제로 드렸다가. 할렐루야! 소의 일생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법궤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명 감당하고 거기서 마지막 죽어! 아니 영광에서 쓰임받고 죽는 것이 영광이고 어차피 그러고 좀 가야지. 그렇게 해야지. 소의 일생에 보면, 아예 소가 이제 돌아가고, 잡아갖고, 정육점 가갖고, 그걸 사람 입속에 들여갖고 낚았어. 기분 나쁘게 술안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일단 살더라도. 내 인생이 어디다 쓰임받겠냐고. 여러분요, 내가 죽는 길에서 일하다 죽으리라. 목표를, 이 땅의 고향이고, 내가 주님에서 살다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리라.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날마다 날마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고 결국은 야 빨리 나와라 나와서요 하나도 걸리지 않고요 완전했어. 야 너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파했다라는 것이 멋있잖아요. 지금은 매스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런 TV가 있는데 그 당시 그런 게 있어 없어? 하나님이 멋있어. 어떻게 유다 땅 조그만 나라에 있어서 속상해요. 자꾸 우상 숭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혼 좀 나라. 그래갖고 매를 때려갖고 싹 데리고 호를 가려갖고 여기서 불 속에 있는 훈련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뽑았어. 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뽑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몇 사람이 전 세계 앞에서 아 불 속에 들어가도 나와버리고 어 그러니까 이야 너희 하나님 진짜다. 그래서 전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런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데 손해보지 않는다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에서 인도받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자가 먼저 되래. 여러분 기도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지만 의인의 강구 역사는 많았어요. 하나님 원하는 소원은 사실 문제, 고난, 어려움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뭐대? 다듬어. 깨닫고 신령한 부활도 햇빛 같은 부활, 달빛, 별빛인데 햇빛 같은 부활을 만들기 위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가 몰라. 나는 가정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사사건건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형제간도 다 나 힘들게 만들고 형제간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전도했더니 그냥 잘하다고 세신자로 있고 모두가 나한테 짐이요 짐. 아버지 힘들어요. 그런 일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안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는 그래도 기도 원하고 통하지 않니? 네가 견뎌내. 응? 바울을 내가 너를 수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글쎄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겠잖니. 고난도 기뻐하냐?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하면 주님이 글쎄 남은 고난 예수님이 짜서 다 이룰 줄 알아요. 근데 얘 남은 고난 있습니까? 주님 혼자 다 짊으시지. 우리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사랑한 사람이라면 주님 내가 뭐가 안 돼?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는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더라고. 쓰셔. 그러면서 부르시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자 나중에 보세요. 이제 벨사살 왕으로 바꿔졌어요. 벨사살 왕이 막는데 그랬죠. 금은 기명, 예루살렘 성전에 그 따라먹고 크니까요. 손가락에다 벽에 걸칠 수도 여봐라 여봐라 저게 뭐냐. 다니엘을 불러라. 메네 메네 대게 오바르신 대여보고 헤아린 즉 부족한 배였답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어요. 끝.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한테 이게 중요한 것은 왕이 바뀌면 총리가 바뀌잖아요. 그래 안 바뀌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 밑에서도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야 저분은 진짜야 훌륭해 그런 인정만 이러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다니엘이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가 이 다리오 왕 때 이 세 총리 중에서 다니엘 제일 높으니까 나는 총리들이나 방백들이 고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 틈 잡아볼까? 흠이 없어. 야, 기도한 거 잡자. 왕이여, 왕이여. 앞으로 한 달 이내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라 합시다. 다리오 왕이 멋모르고 그러자 자기 높이냐고 머인 찍어 도장 찍어서. 이제는요. 딱 기대. 다니엘이 알아. 알고도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뭐다고? 닫혀놓고? 열어놓고! 다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뭐되면서? 감사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영적으로 했죠. 다니엘 기도만 막아버리면 유다 백성 아무것도 아니야. 식임죽이야. 저거 기도 때문에 성령 임재 갖고 천군 천사가 도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해보고니까 이 다니엘 기도만 막으면 끝나. 지금요 마귀가 기도만 하면 한국계 내가 먹어버려. 이 나라 완전히 끝났어. 알아요? 기도 싸움이요. 뭔 싸움이요? 왜 기도 싸움입니까? 기도해야 신령한 은혜가 와요. 성령 임재가 와요. 천군지사 움직여요. 하늘문 열려버려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천사가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은 기도할 때만 오게 돼 있어요. 기도에 승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막아버려야 끝난다는 거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사자굴의 승리가 된 거야. 무슨 승리? 자, 사자굴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이들이 이 약한 것들이 와 왕이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와, 이 못된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왕이 후회를 해. 왕이 왕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왕이 왕이요 이 법은 못 바꿉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넣읍시다. 한번 법 정했잖아요. 야, 다리왕이 속상한데 어찌하고 있어. 법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라 울면서 사자굴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왕이 잠을 잤어 못 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왕이 잠이 하나 벌어. 그리고 새벽에 사시는 여호와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기에 능하지 않았겠느냐고 울면서 와서 그래. 왕이여 왕이여 만세수라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사자 입을 천사로 봉해버렸나이다. 할렐루야. 이야 멋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 사자굴에 앞에서 기절해 죽어버린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어.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 겁먹지 마셔요. 뭔 일이 부도나게 생겼고 뭔 일이 있어. 저는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우리 교회까지 7번 옮겼어. 5병 건물에다가. 그래갖고 이제 한 30병 가건물, 60병 가건물, 4번째 이제 건축했어요. 5번째 짓고 그런 교육관 나서 6번째 짓었는데 별의별 일이 겪었어요. 그 얘기하면 제 책에 나오고. 근데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부도 위기가 오고 경매 위기가 들어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역사 신주표고 병이 났고 막 별의별 일을 다 막.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조금 다듬더라. 내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지금 설교를 못해요. 영감의 설교 안 나와버려. 예. 나를 안에 발벗고 문질렀고 변화되었고. 아, 그래서 이렇고 이게 조금씩 아직 멀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연계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어져야 돼. 육이 죽고 혼이 깨어져야 돼. 왜냐면 원래 죄성 육성이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그 과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과정을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원수 정적들이 사자굴에 넣어버렸더니 사자가 어떻게 됐어? 뼈까지 으스러버렸어. 다 먹어버렸어. 사자가 입맛 없는 사자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먹어버렸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정책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지요. 이야, 형님 잘 돼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사자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하고 계속 기도해버려. 와, 멋있네. 하나님 멋있지 없어요? 감사하고 멋있고. 야, 이것이 말씀인데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성령 받고도 무언가 내가 안 깨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목적, 문제가 뭘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다윗왕과 사울왕 얘기가 많이 나요. 사울왕도 성령 받았죠. 근데 사울왕은 실패자가 됐어. 결정적인 게 뭘까? 사울왕이 왜 실패했을까? 불순종을 했는데 인생관, 가치관이 안 바꿔졌다. 쉽게 말해서 의식이 안 바뀌었다. 어디서 아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마음 말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다 그랬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다윗, 사울에게 쳤어. 뭐? 그럼 다윗은 마음 말고 난 천천히야? 그러면 백성 인기가 다윗한테 다 갔네? 그러면 내 자리가 이틀없네? 다윗을 주목했더라. 주목했더라. 이놈. 그때 무엇이 들어가 보소? 귀신이 쏙 들어가 보소. 이게 얼마 중요한지 잘 보세요. 이게 벽지대 한 장치예요. 이게 가치관이 안 바꿔가지고 의식이 안 바꿔서. 문제는 오늘도 그래요. 큰 교회 뭐 아니요. 자기 왕국 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 오늘도 자기 왕국과 하나님 왕국이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왕국을 위해 살아서 자기 왕국에 살아서 문제를 거 있어. 아,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짓끄시냐고. 하나님 나라를 잠깐 세워줬을 뿐이거든. 그러면 나 같은 거 세워준 거 감사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구나. 그래, 네가 골리앗 안 죽였으면 나도 죽었어. 네가 진짜야. 하나님 역사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따 너 물려줄게. 이렇게 해갖고 쫙 절차상 해가지고 다윗을 왕위로 딱 물려줘버렸으면 사울왕이 어떤 인생이요? 멋있는 인생. 딱 멋있는 인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됩시다. 외모가 번지르스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참 그래. 멋있다. 훌륭하다. 누구나 약속, 누구나 다 욕심 없겠어. 있지요? 죽어야죠? 왜 그걸 못해? 자기 왕국! 내 거! 뭐 내 거요? 빈손주 같은 빈손주 같은 인생들이다. 여기서 넘어져 본 거요, 사울왕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거 알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나는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 영광 두 번, 또한 하나님 기쁨, 하나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기쁨의 두 단어의 축이 내 가슴이 없으면 말씀 아무리 외워도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이 외우고 드려야 되는데 키 중심이 뭘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 영광을 해서 먹어도 마셔도 하나 영광을 해서 나는 음식을 먹어도 굉장히 하나님 건강을 생각했어요. 건강. 모든 게 건강, 유건강.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칼로리가 그 전에 과일 껍질이 맛이 있대. 그래서 배껍질도 막 먹어버렸어 그냥. 맛도 없던 배껍질은. 근데 포도? 포도도 그냥 씨가 영양이 다 꼭꼭 씹어 먹어버렸어. 하나 영광했잖아요, 뭘. 아이고, 별거 다 해요. 제가 얼마나 몸 관리를 하는지 몰라. 했어요. 꼭 하루에 한 시간 산을 그러면서 항상 핸드폰, 항상 겪고 다니죠. 계속 기도하고, 듣고. 근데, 걸어도 다니면서, 말씀 대표 들으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세 가지 해버려요, 세 가지. 할렐루야. 얼마나 전략한지 몰라요, 저는. 왜? 하나 영광을 했으라면 안 가. 가. 오직 그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아멘. 내가 무엇을 사냐고, 영광. 그것이 없이 못해. 그래서 넘어졌잖아요. 자, 오늘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사울왕의 삶을 살 것인가. 성경에
이 다윗은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어느 굴에 있었어? 아둘람 굴에. 처음에 400명, 한 600명까지 돼요. 다윗의 군대는 거지 군대. 계급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굴 속에 숨어서 도망만 다녀. 사울왕 군대는요, 정기군, 계급장 주고 3천 군사, 월급도 많이 받았고 대단 딱딱딱. 자, 문제는 사울왕 군대 따라가야 되겠어? 다윗 따라가야 되겠어? 무엇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졌거든요. 무엇이 옮겨졌어? 성령이 쪽 와버렸거든요. 그건 악신이고. 나는 가만히 생각, 지금도 그래. 겉으로는 사울왕 군대가 있어요. 교단 오고 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아. 아이고. 저는요, 저는 다윗도 못되지만 핍박받아도 좋고 권한받아도 좋고 아둘람 굴에 내가 숨어 살아 좋고 저 우리 함께 기도 지금 회원이 있거든요. 오늘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성경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윗 군대에 그 속은 거예요. 아메죠. 이걸 잘 몰라. 겉모습 보지 마세요. 사울왕 군대요. 초대가 옮겨졌어요. 다윗 군대 따라가야 돼. 성령 역사해야 돼. 하나의 임재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성의 역사인가, 성의 불이 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말씀이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주님께서 죽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보라고.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하고 있어. 종교인들 다 죽어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정말 아쉬워. 그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이긴 사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게 WC가 뭐예요? 난 하나님 WC 마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날마다 아버지 한국에 WC 뿌리 뽑게 하소서. 뽑게 하소서. 지금 제 책이 그거 나오거든요. WC 마귀라고 다 나와. 그 책만 우리 이 책만 죄송해요. 뭐 나보다 더 훌륭한 분도 많고 책을 쓰신 분 있는데 제가 마귀를 봤잖아요. WC 마귀를. 마귀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봤냐면 그 장면을 체육관인데 불빛이 환하더라고.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조빛이다. 전기빛. 성령의 빛이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저 일치 화병 하예요. 사람 빛이 전기빛이지. 근데 저는 받은 거기 때문에 적어놔서 그런 거죠. 이걸 정말 이 책이 쭉 알려지면 WCG가 아주 몰락될 줄 믿습니다. 몰락해야 돼. 이건 정말이요. 연계가 가장 큰 문제가 연계가 이 최 꼭대기 연계가 3층째는 3층 바울 같은 날 계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없이 이제 물 같으면 제일 꼭대기 물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흘러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보여줘요. 나는 어느 위치인지 하나님 말씀 모르겠어. 근데 이거구나 이거구나.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고 어떻게 봐야 되냐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 임재. 중국이 1억 성도가 된 이유가 언제 아십니까? 이게 애화를 좀 들으셔요. 지금 다윗 군대 사울왕 군대 얘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못했던 문화혁명이었어요. 무슨 혁명? 1960년대 문화혁명이었고 모든 지식인들이 다 죽이고 모두 공산주의 사상에서 종교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전부 종교가 지하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선교사 추방시키고 불교, 유교, 공자 나라잖아요. 중국 옛날 유교가 얼마나 강합니까? 유교, 불교, 기독교 모든 종교는 전부 앞에 있다가 다 죽여서 다 지하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생명 있는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가 살았을까 없었을까? 죽어버렸죠. 아, 하나님이 못했던 걸 쓰셨다는 거 아십니까? 잘, 정말 하나, 오늘 바벨론 나라 포로도 포로 넣어갖고 지금 만들어보잖아요. 지금 못했던 걸 쓰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공산당도 힘 만들어서 쓰셔요. 지금 하나님 힘없는 자세요. 지금 현재 멋있겠어? 뭐 어떻게 멋있어요? 싹 쓸었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선교사를 다 쫓아버렸어. 미안하지만 그들이 쫓아가버렸기 때문에 도구가 된 거예요. 잘못된 신학, 훌륭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평신도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불불불하고 그들이 전도해갖고 생명 있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도 신학이 말씀 갖고 안 해요. 연구하고 앉았어요. 연구. 학적으로. 그래서 죽어본 거예요. 신학교가 전부 다. 무슨 연구가 필요 있어? 사복음서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하고 병 낫는 것이. 머리로. 그래갖고 7년 동안 뭐 전부 연구. 아이고 졸업하고 나면 처음에 들어갈 때 1학년 때는 장작불, 2학년 때는 숯불, 3학년 때는 재만 남다 그러잖아요. 이 잘못된 신학교들을. 나는 날마다 기도해요. 이거 한국의 기억. 그것부터 해야 돼.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신학교 가서도 어느 큰 데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진짜. 수영을, 물속에 갇혀야 되는데 그린 길하고 수영 갇힌다고 내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교수들이.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 갔다 오고 다른 사람들이. 신학은 신을 말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와갖고 생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연구하고 있냐고. 바울이 연구했냐고 계시 받았지. 영으로 생명으로. 할렐루야. 개혁해야 돼. 난 개혁해야 한다 봐. 이런 얘기하니까요. 총장 교수들이 맞대. 근데 어쩌겠냐. 안 된대.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밥통인데? 그러더라고. 그 학위 받아갖고 미국 유학 가갖고 학위 받아갖고 그런 박사 그런 갖고 지금 한 달 1,000만 원씩 교수 밥통인데 그거 잘라라? 방금 네가 잘라? 말도 안 소리. 현 인정을 하더라고. 근데 현실은 안 된대. 멋이 안 돼. 저는요, 나는 믿어. 제가 10일 동안 쓰러져갖고 천사님 올라. 진짜 이상하다. 하여튼 주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바로 막 울더라고요. 그 예수님 만난 꿈이 있었어요. 난 막 울기만 했어요. 제가 교단에서 정기 먹고 쫓아냈잖아요. 그때 그 힘들어서 막 울, 아니 세상에 불교 구워놓고 예수만 구했다고 설교한 사람을 목을 잘라요? 어? 세상에. 예수님 오셨는데 울기만 하더라. 울기만 뭐 말을 내가 뭐 다 아셔. 다, 왜냐면 영어로 통하니까 알더라고. 아셔. 그때 약속을 또 주시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땡글을 보여줬고, 내가 그 뭐니까 해석을 못 하고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땡글. 땡글은요, 길이 없어도요, 그 땡글 밖에 알죠? 체인을 망비. 하나님, 그 땡글가 뭡니까? 모르겠어. 내 속으로는 해석을 했어. 나는 할 거예요. 뭐라 가든 나 밀어불고 싶어. 개혁해야 돼, 진짜. 루터가 나와야 돼, 이 나라는 지금 이제. 전 루터 자격 없지만, 진짜로. 중국 지금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연락가지고 중국 왜 1억 성도가 됐냐고. 모태동이가 1억 성도 만들었다니까. 핍박안이라고 권한이라고 싹 쓸었어요. 성교 다 쫓아버리고 목사 다 쫓아버리고 이 잘못된 신학 그놈 때문에. 저들이 진짜 말씀하고 기도하고 불붙으니까 복음화 됐잖아요. 하나님 만일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안 했더라면 중국이 1억 성도 안 나와요. 그 유교 공자 찾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멋있어요 없어요? 오늘 지금 너무나 왕을 통해서 지금 다 쓸고 만들잖아요. 하나님 위대하셔요. 살아계셔요. 문제는 누가 그 음성 듣고 인도 받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신령한 자로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항상 역사를 보면 제도권과 비제도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구약에 제사장급 선지자급이 있어. 제사장은 굉장히 호의호식이고 물론 제사장은 훌륭한 제사장인데 거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제도권 안 들어가면 썩더라고. 흐르는 물이야. 비제도권에 있는 선지자들권. 선지자는 꼭 핍박받고 어려움 나왔고 그래가 그들이 예언하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초보. 무슨 얘기냐면 제도권이 잘못된 비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핍박과 고난 어려움 나에서 야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계시는 받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더라고. 다윗 쫓겨다니면서 전부 시편 썼거든요. 울면서. 사울왕의 그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감옥에서 매 맞고 썼어요. 침대에서 잠자고 쓴 거 편히 뜬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다윗의 군대에 아둘람 굴 같은 살아도 괜찮아. 사울왕 군대에 부러지 마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이 어디 있는가, 성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에스겔 3장 보면, 자, 마른 뼈가 있는데 대어나라. 그래서 뼈가 오도독 맞춰져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그 뼈가 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신을 부어줄 때 일어섰는데 그 군대가 돼요. 영혼을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과 성령을 사는데 에스겔 살짝 보면 그 물도 성령도 단계가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헤어말고. 발목은 자기 발로 교회 와요. 무릎은 자기가 기도를 해. 허리는 섬겨. 헤어만 물 정도 되면 발이 땅에 떨어져갖고 성령 조금만 당기거든요. 그게 신령한 당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로 발이 땅에 떨어졌는가? 물질 초월. 세상 명예 권세 다 초월하고 예수가 좋고 기도가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고 그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최후의 마지막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가 21일 절식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금식을 하면 좋지만 그 나이가 많아서 고운 떡을 먹지 않고 절식 기도한다. 이상하게 사람 몸이 음식을 먹으면 몸 배로 들어가. 배에 힘이 생기면 아랫배에 힘이 생기면 음란으로 가요. 근데 다 그걸 끊을 게 없어요. 금식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버려요. 야,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금식이 육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해요. 지금 지난 우리 교회 두 번 금식했잖아요. 그걸 막 여기서 불이 떨어지고 나는 났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갔다 한 150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친구 가득 찼어요. 2박 3일 동안 막 그 더위에 금식하면서 이 나라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지금 그 정광은 여사 보면 용 다 잡아 죽였잖아요. 할렐루야. 죽였어요. 금식.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니까 뭐라 그런가. 바하사 국군이 막았대. 21일 동안. 근데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네가 천사장만 도와줬다. 그 얘기 나오죠. 바하사 국군이 뭐냐면 바하사 나라 공중권세 잡은 것들. 우리 한국의 어둠의 영 잡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응답을 가지고 왔노라. 문제는 다니엘이 신령 환상 꿈이 자기 신령한 거 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은 도구가 되고 사단을 꺾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때로는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장애물이 와요. 근데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유익이고 내가 인도한데 최후의 마지막은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다. 사랑. 내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저는 솔직히 제가 크게 뭐 리더를 그 자극도 안 되고 제목도 안 돼요. 저는 저를 알아요. 서울에 수만 명 모인 교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최선 다르다.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단하고 싸우고 WC 아니라고 손들다 보니까 저 같은 게 이제 부산 반대집회를 했고 잘한 것 같지만 그때 천사가 떴대요. 그 후에 엄청나게 그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보다 그래요. 그렇게 싸우면 교회가 깨진대. 우리 교육자 회의에서 했어요.
목사님, 통합적 교단하고 싸우면 교회 깨집니다. 다 반대. 찬성 한 명도 없어. 교회 깨진 게 아니에요? 깨지더라 싸워! 아니라고 한마디 하고 난 싸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 지금? 불교가 뭐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가 동네 깡패한테 맥살 잡히고 두드려 맞고 있어. 새끼가 도망가야 되겠어? WCC는 불교도 구원 있다고, 모슬림도 구원 있다고. 하나님 맥살 잡은 거요. 아, 나 예수만 구원 있냐? 석가도 구원 있다. 아버지 계속 하나님 맥살 잡고 있는데. 그거 두고 목사가 실수 도망가고 피해? 응? 징계 말일까 피하냐고. 난 열불나 보더라고요. 아니다고. 어? 아니, 깡패 못 이기면 달라붙어갖고라도 이빨을 물어 뜯더라도 뜯어버려야지. 내가 왜 가만히 있어? 어? 안 깨졌어, 교회. 그거부터 더 쓰시더라고. 금식으로 만들고, 불이 떨어지고요. 성에 불이 오고요. 그리고 주사파 용도 다 잡았다고요. 광주에서 주사파들 때문에 문제라고, 문, 재앙이 문제라고 제가 설교하고 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가. 그것 때문에. 그런 말 많으면 안 나간대. 어쩌고서 나갈 거 나가야지. 내가 안 아깝겠어요? 그 좋은 것들 나가는데. 어쩌겠어요? 사실은 사실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고, 이미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서 죽자고요,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냐고요. 예수에서 죽을 수만 있으면 죽을 장소 찾자고요. 죽자고요. 어차피 처음 갈 사람이 뭐 좀 더 살 못 해요. 이 땅에 잘 되려고 제가 그래요. 이 땅에 성공을 하고 말씀 지키냐고. 저 아니요. 성공에서 말씀 지키. 성공은 타락된 용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공은 나 잘못된 거 아닌데 목회자면 성공인데 말만 뭐 있네. 그 성공이냐고. 우는 자에게 울고 우는 자에게 웃어줘도 모든 목사. 나도 물론 부족해요. 목회자가 살에 많이 받은 거 복도 있지만 나는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부끄러워야지 무슨 소리야. 그 자랑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그 자랑이야 그것이. 성경 많이 오고 구질을 많이 해야지. 물론 저게 이렇게 말 저도 자격도 없어요. 농어촌교회 선교사에 얼마나 고생하냐.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그런 사람 지금 죄송한데 자랑은 안 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의식 자체가 사고방식 자체가 자체가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새로워져야 돼. 주님에서 죽을 수 있는 장소 죽어야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공하게 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지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변질이냐고. 성경 말씀대로 안 산 것이 변질인데 말씀이 뭔데. 말씀을 시작하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고 그래도 십자가 지는 것이 그 기쁨이고 행복했다는 거요. 즐거웠다는 거요. 예수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행복 기쁘고 고난이 기뻤다는 거요. 제가 쓰러져서 가지고 주님 오셨을 때 막 그때 그 눈물 우는 눈물은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밤새 울게 만들고 그 눈물 고통 가운데 주님 오시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오셔요. 그 약속의 말씀 정말 주시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때인데 교회가 변질됐다고 난리고요. 변질된 줄도 몰라. 진짜 문제가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만 바로 서면 한국교회 회복만 되면 더블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은 게 채찍이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도 하나님의 손에 이루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니엘이 되고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느고 신앙 가지고 죽자고요. 근데 이겼어요. 나는 분명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거든요.
때가 되니까 포로 귀환시켰거든요. 역사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미 주사파행도 끝났어요. 이겼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느 시대나 가장 악한 아합왕 때는 엘리야를 예비해놨고 바로왕 때는 모세 예비해놓고 그 당시 그 시대 자, 이 골리앗 그 당시 골리앗 이기려면 다윗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예수님 시대 가장 악한 헤롯 왕 두 살 아래 다 죽이고 헤롯 대왕은요 지 손으로 지 부인 지 아들까지 죽인 악한 왕이에요. 그런 악한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 가장 악한 시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세를 만들 때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80년 전에 물에서 건졌어요. 자, 이름값이라고 자기 백성 홍해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이 그 시대에 모세가 필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이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넉넉 힘을 주셔서 그 문제도 없고 맞짱 뜨자고요. 그냥 같이 싸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자굴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는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멀리 도망가 피해서는 절대 안 돼요. 루터가 나왔을 때 루터 죽인다고 캐톨릭에서. 근데요 루터를 죽이려고 총을 겼는데 희한한 빛이 감싸갖고 못 죽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천사가 대동하고 얼마나 루터 못 죽였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절대요 항상 악한 영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냐? 믿음의 용장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도 진리 통과하게 생명되니까 여기서부터 된대. 여러분 우리 집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살까? 내가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루가리라. 주님 사랑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고. 그래서 영적 생활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이 나라가 아까 보세요. 세상에 돈 20만 원에 팔려가가지고 세 남자한테 이건 짐승이죠. 어떻게 시동생 시아버지까지 그래요. 거기서 도망도 못 나와요. 팔려가고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짐승하고 살 때 그 어떻게 살겠냐고. 근데 중국말은 말도 안 통하겠지? 어? 날마다 학대, 밤낮 학대받지? 시아버지 아들인지 그 집결일 때 그 인간이냐고. 그러면 문화 수준이 언어가 통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살아봐. 미쳐버려. 인격 대우를 못 받아. 그것도 돈 20만 원을 팔려고 부모 굶겨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서 그런 나라를 강도 만난 자와 강도가 있는데 이 정부는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 강도를 돕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문제를. 그래서 문제예요. 이 시대에 울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이 나라 이러고 이 기독교가 더블슈 가고 있고 이럴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저는요 두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겨놓은 싸움 싸우고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여줬고 들려줬고 하나님께 세우시고 성이 부려왔기 때문에 나는 넉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군대 따라가지 마세요. 다 죽었어요. 다윗 군대 사울왕 싸웠을 때 사울 군대 다 진멸하고 다윗의 왕국은 다윗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왕국의 기초를 세웠고 영광을 얻었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지금도 하나님은 싸우는데 사람이 없으면 일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을 해서 기쁨에서 내가 죽으리라. 죽으리라. 기도하리라. 몇 시간 더 기도하리라. 내가 여기 와서 기도응답에서 무엇이 지금 풀리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요. 나는 주님 만났어요. 내 사고방식이 삶의 목표가 인생이나 이렇게 살 거예요. 주님의 죽을 거예요. 나는 말씀 살 거예요. 나는 다니엘 하나님 믿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셔서 그렇구나. 내가 헛되게 살 수는 없구나. 세상에 저런 지옥 같은 사람 돈 20만 원대 몸 팔려갖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내 막내딸 내 딸이 그러고 있다 생각해봤어요. 내 딸이 그러고 있다. 네 딸이 그러고 있다. 네 아들 그러고 있다.
참여하여? 참여하냐고. 뭐 갖고 별거 다니고 부평을 부려 살아요. 기도 다니면서. 하루에 한 시간기도 그 기도입니까, 그것이? 세 시간, 다섯 시간, 열 시간도 기도 오면서 연계가 열리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